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나이저의 E835와 E945 두 가지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E835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서 높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크죠. 그래서 그 마이크와 그것의 한 3배 정도 가격을 갖고 있는 E945 두 가지 마이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둘 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해보나 안 해보나 둘 다 좋다는 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 차이와 서로의 음색 차이, 어느 정도의 성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중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팬텀 파워는 따로 필요 없고요. 현재 아포지 심포니 아이오 마크 1에 8개의 프리앰프가 달려있는 프리앰프 모듈을 통해서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들은 모두 업체로부터 데모 제공을 받았고요. 테스트가 끝난 후에 전부 다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갖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겠죠. 왜냐면 저는 듣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저사의 E835, E945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저의 E835, E945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저사의 E835, E945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저의 E835, E945 두 가지 모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 무리뜨 들어봤잖아 내 맘대로 뭐 때로 타는 리듬 천 개꿀이 반대로 탄 탄대로 아니래도 간대도 어르고 또 달래봐도 뻣뻣한 나 애태도 아 무리뜨 들어봤잖아 내 맘대로 뭐 때로 타는 리듬 천 개꿀이 반대로 탄 탄대로 아니래도 간대도 어르고 또 달래봐도 뻣뻣한 나 애태도 가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브랑 드럼 흐려지는 판단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쁨 바닥에서 바닥으로 깊게 가라앉는 감각 가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브랑 드럼 흐려지는 판단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쁨 바닥에서 바닥으로 깊게 가라앉는 감각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가격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의 차이는 약간은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 E945 쪽이 중역대가 조금 더 두툼한 소리가 나고요. 이 E935는 반면에 살짝 고역은 조금 쨍쨍한 소리가 나면서 중역대가 조금 빠지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배의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 E835도 굉장히 선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둘 다 라이브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E835가 녹음을 할 때 조금 강한 음압에 못 버텨주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녹음을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선방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E945, E835 어떤 마이크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